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국내 주요 수출 기지인 구미 국가산업단지에도 화물 운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업체마다 요소수 재고 확보에 나섰지만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빨리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출용 전선을 감는 스틸 드럼을 생산하는 구미의 한 제조업체입니다. 충남 당진의 거래업체까지 왕복 500km가 넘는 거리를 하루 한 번씩 대형 화물차가 오가며 제품과 소재를 실어 나릅니다. 화물차의 요소수를 이틀에 10리터 한 통씩 쓰는데 지난달 하순부터 요소수를 구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한때 6일치 30리터밖에 남지 않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 5리터를 주는데 한 2시간 소요를 해야지 5리터를 받을까 말까. 평소 구입 가격의 두세 배를 주고 10통 20일치를 구했지만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운반비 부담이 가진 것을 바뀌었고 그러면서 우리 저희 자차가 운행한 것보다는 운반비도 그렇고 그 납기 문제도 정확하게 맞출 수도 없고. 이 업체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대기업의 전자제품 운송을 주로 하는 물류업체의 화물 운전기사는 10년째 거래하는 주유소에 요소수를 구하러 갔다가 허탕을 쳤습니다. 지금 한 이틀치 있어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아마 차 거의 막 절반 이상 서 싶어요.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오가는 화물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는 그제 요소수 1000리터가 들어왔지만 6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주문은 미리 다 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배송일이 계속 뒤로 밀리는 거죠. 이제 내일 와야 될 게 한 3, 4일 후에 오고 또 그전에 넣어놨던 것들이 또 차례대로 조금 밀리는 겁니다. 구미상공회의소는 요소수 사태로 물류가 몇 주 안에 멈출 수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권역별로 민관합동 대응반을 꾸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